자, 첫 번째 몽키 해결사. 전위에서 발밑에 오는 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낮은 발리죠. 크게 나누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봅니다. 하프 발리와 로우 발리. 하프 발리는 뭐죠? 말 그대로 원바운드를 시키고 내가 해결하는 게 하프 발리고, 로우 발리는 내가 바로 받아주는 게 로우 발리죠. 두 가지 선택권을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일단은 팩트가 뭐냐면 내가 이 공을 얼마만큼 빨리 판단을 해서 뒤로 물리느냐 아니면 바로 받아줄 거냐 이런 상황이 놓여질 수가 있겠죠. 판단 기준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몸 앞에서 조금 많이 멀어지는 곳일 경우에는 보통 하프 발리를 많이 처리를 합니다. 혹은 이제 다른 선택지로는 발 밑으로 오는 공들은 거의 대부분 낮은 발리를 이용을 해요. 자, 이 두 가지의 시범을 함께 보시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하프 발리를 많이 처리를 하죠. 근데 하프 발리든 로우 발리든 전진성이 약간은 띄워줘야 돼요. 앞으로 살짝 체중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자면 상대가 타스핀을 걸어서 내 앞에 짧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내가 살짝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이 낮게 왔을 때 내가 앞에 떨어지는 공이라면 보통 발이 한 발 전진을 하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발 밑에 오는 공, 로우 발리죠. 로우 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될 수 있으면 뒷무릎을 좀 많이 깔아서 로우 발리를 하는데 신경을 둡니다. 보셨나요?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선택권을 드렸고 이 선택은 여러분의 로우 발리의 티칭, 설명 방법, 이해도는 우리 블랙조 몽키가 나와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블루몽키 님이 선택지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선택하는 선택지는 전위에 있을 때 특히 초급자분들이랑 중급자분들이랑 내가 게임을 할 때 있어서 이게 하프 발리가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서 저는 제가 게임할 때도 그렇고 이제 초급자, 중급자들 분들한테 오프라인 레슨을 할 때도 제가 로우 발리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운드를 하게 되면 공이 조금 더 다운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내가 로우 발리를 하면 하프 발리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높은 타점에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공을 넘기는 게 더 편해지기 위해서 조금 로우 발리에 대한 선택지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강조를 하고요. 일단 시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위에서 있는 플레이를 할 때 내가 여기서 판단을 하기를 내가 이걸 하프 발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본적으로 원래 배웠던 발리의 개념에서 내가 밑에서 들어가서 조금 더 면을 만드는 자체가 조금 더 쉬워서 로우 발리를 선택하는 거고요. 자, 로우 발리를 할 때 기본적인 라켓의 면은 내가 높낮이에 따라서 이거를 특히 레벨 스윙이라고 많이 하는데 내가 높은 건지 미들인지 낮은 건지에 따라서 로우 발리의 첫 번째 기본은 내가 이 라켓 단계를 조금 더 낮은 단계로 미리 면을 열어서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준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로우 발리라는 자체가 공이 길게 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짧은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전진하면서 요 면 그대로를 열어준 상태로 조금 더 밀어서 넣어주면 훨씬 더 게임을 하실 때 컨택하기가 더 쉬우실 거고, 그러니까 게임 하실 때도 내가 이 로우 발리의 최대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로우 발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찬스볼을 줄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제일 큰데 내가 이 면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전진하면서 발리를 조금 하시면 내가 훨씬 더 밀어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찬스를 주지 않고 조금 더 길이감 있게 플레이를 해서 이 로우 발리의 어려움을 조금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화이트 몽키가 하프 발리에 대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해줄 것입니다. 짠! 짠! 블랙 몽키에 이어서 하프 발리 강의에 맡은 화이트 몽키입니다. 자, 앞서서 블랙 몽키가 땅에 맞기 전에 처리하는 로우 발리를 했다면 저는 땅에 한번 튀기고 처리를 하는 하프 발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하프 발리를 보통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해 하시는 게 많은데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는 이 라켓 면을 약간 땅바닥을 향하게 살짝 닫아주시는 거예요. 포핸드 발리도 그렇고 백핸드 발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닫아준 면을 그대로 푸쉬해준다. 그대로 푸쉬해준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여기에 합쳐서 발까지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와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단계 면을 닫아주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로우 발리 할 때처럼 면을 열어서 하프 발리에 접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공이 떠버려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지겠죠? 자, 1단계 면을 닫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면을 닫아주면, 자, 하나 더. 면을 닫아주면 아까처럼 공이 뜨진 않습니다. 근데 공이 나가지도 않죠, 앞으로.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공이 안 뜨고 깊숙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푸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준비. 푸쉬. 푸쉬. 근데 이 푸쉬의 길이는 무조건 길게 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공에 따라서. 만약에 공이 강하다면 제가 푸쉬를 살짝만 해도 반발력 때문에 깊숙이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상대가 전위에 있다면 푸쉬를 살짝만 해서 상대 발 밑에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서 본인에 맞게 맞춰서 푸쉬 길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면을 닫고 푸쉬를 발과 함께 나오면서, 자, 닫고 발과 함께, 자, 백발리도 나오면서 닫고 나오면서, 오케이. 근데 이 마지막 발을 나오는 거는 사실 무조건 나와야 된다가 아니고 면을 닫고 푸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이 나오는 거예요. 자, 팔이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발이 나오지 않는다면 푸쉬를 길게 해줄 수 없죠. 면이 열려버리죠. 자, 대표적으로 이 전이 네트 앞에 바짝 붙어있을 때는 저희가 사실 발을 깊숙이 넣어서 푸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발을 멈춰주셔도 되고 뒤로 나오면서 면만 살려서 푸쉬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자, 서브를 넣고 전위로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푸쉬를 길게 해줘야지 상대의 베이스라인까지 깊숙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다리를 길게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제가 이렇게 몽키 해결사 첫 번째 편, 낮은 발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드리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강의를 드렸는데,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만관부,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